안녕하십니까. 서승복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냥 요 좀, 일단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MOSFET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원래 이제 FET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MOSFET이 있죠. 그 이제 FET하고 MOSFET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냥 우리 이제 그냥 FET는 보통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이제 표현을 하는데 MOSFET은 또 이렇게 좀 표현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제 그 전류를 흐르는 게 목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FET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냥 FET나 MOSFET도 마찬가지지만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제 전류를 흐르는 거는 이제 그 트랜지스터나 FET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걔를 이제 스위칭 작용을 해주는 이제 베이스나 게이트의 어떤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제 그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전류를 흘려줘야 이제 IC가 흐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요 IC는 이제 그 HFE 뭐 보통은 뭐 100에서 한200 정도 됩니다. 곱하기 이제 그 그러니까 IC는 HFE 곱하기 I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전류를 흘려줘야 IC가 흐른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스파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약간 그 우리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래 뭐막 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전류제어 뭐 전류원, 전압제어 전류원, 그다음에 뭐 이제 전압제어 그러니까 전류제어 전압은 뭐 전압제어 전류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전류제어 전류원. 그러니까 이제 그 IB의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컬렉터 에미터의 전류를 이제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전류제어 전류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FET나 MOSFET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전압제어 전류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게이트 소스 간에는 이제 그 이게 전류가 이제 그 트랜지스터처럼 직접 전류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콘덴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채널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전류가 직접 흐르지 않고 내가 여기 이제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 이제 이제 양전압 모이고 여기 이제 음전압을 유도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요 저기 드레인 소스에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류 제어 전류원이 이제 트랜지스터고 전압 제어 전류원이 이제 그 FET나 MOSFET이다. 요렇게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폭 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신호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압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또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FET나 MOSFET도 다 이제 요 T가 이제 트랜지스터죠.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MOSFET은 이제 그 메탈 옥사이드 뭐 하여튼 요 MOS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여튼 이제 MOS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이제 얘도 트랜지스터고 얘 트랜지스터.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이제 그 트랜지스터와 FET의 차이점은 트랜지스터는 전류제어 전류원, 그 다음에 FET나 MOSFET은 전압제어 전류원. 일단은 이제 요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좀 이제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트랜지스터의 어떤 이제 그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요 IC 이제 전류가 그 IB 전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폭을 하는 거죠. 정폭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동작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선을 이렇게 쭉쭉쭉 꺼가지고 이제 동작점을 이렇게 구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IB 전류를 통해 가지고 IC 전류를 이제 제어한다. 이게 이제 그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FET, MOSFET은 아니고 이제 FET입니다. FET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이제 VGS, 그러니까 게이트 소스 전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요 드레인 소스 ID의 전류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FE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레인 소스 전류를 이제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VGS의 전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제어 전류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해가지고 이제 그 컬렉트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류제어 전류원. 그 다음에 FET는 전압제어 전류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보다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FET를 기준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되는데 이 뒤에 이제 그 MOSFET이 아 여기 있네. 예, 이게 이제 MOSFET이 이제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MOSFE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이게 MOSFET이나 FET나 이제 거의 뭐 이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전압을 제어 가지고 이제 그 드레인 이제 전류를 제어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는 이제 베이스 에미터의 전류를 제어해 가지고 이제 컬렉터의 전류를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이제 트랜지스터는 전류 제어 전류원, 그다음에 이제 그 FET는 전압 제어 전류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부터 이제 그 일단 요저 FET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FET를 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